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오늘 제5강으로서 그 시설 관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월 27일 금요일 강의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중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건데, 예,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사진이 몇장 나온 게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예,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우리가 이제 그 구성 요소였죠? 예, 구성 요소에서 이제 고객이 있고, 내부 구성원이 있고, 외부 구성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외부 구성원이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 무슨 뭐 정치인, 뭐 은행가 등등등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사진과 덧붙여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 이름이 이제 랠프 잉겔스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업가인데, 카지노 사업을 주로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다코타라는 노스 다코타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노스 다코타 주에 있어요. 그 여러분 미국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스 다코타 주가 어디 있냐면은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부에 제일 북쪽에 있어서 여기 굉장히 춥고 좀 황량하고 인구가 매우 적고 그래요. 좀 동네가 그렇습니다. 아마 인구도 제가 알기로 인구가 한 전체 주가 한 30만 명밖에 안될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데 제 기억에 매우 적습니다. 그 면적은 거의 남한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데 남북한 합친 것만 한데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주에 제일 큰 학교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다코타가. 학교는 큰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하키를 잘합니다. 아이스하키. 동네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아이스하키가 발전했겠죠. 그 동네가. 근데 이 사람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다코타 출신이라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에, 모교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기부했냐면은, 뭐, 총액이, 제가 알기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1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넘는 큰 돈이죠. 1000억 원, 뭐, 말이 1000억 원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으니 당연히 학교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이제 아까 하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스하키. 그 아이스하키 경기가 벌어지는 그 체육관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글씨가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랄프 앵겔스테드 어리나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그 외부 관계자죠. 예.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근데 세상에 그 돈을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좀 논쟁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름으로 봤을 때 아마 독일계 이민자인 것 같은데, 조상이. 뭐 할아버지나 뭐그 조상이 이제 독일 쪽에서 이민으로 왔겠죠, 미국으로.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좀그 성향이 굉장히 그 극우 보수적인 데다가, 뭐, 거기까지야 뭐, 괜찮은데, 이 사람이, 그 나치 독일을 약간, 예, 좋아하는 이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자기 카지노에서, 라스베가스, 그 파티를 하는데, 그, 히틀러 생일 파티를 그 독일군 뭐 이런 테마로 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쵸. 뭐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예, 전범이고, 이건 뭐 인류 역사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아무리 뭐 장난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파티를 한 사람 돈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학교에서.
그렇다고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을, 그 학교 체육관 이름을,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죠. 논란 속에.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엔 지었고, 또한 가지 문제가 보면, 여기 이제 그 여러분, 왼쪽 사진에 보면 가운데 그 어떤 마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디언 마크? 예. 이 학교가 그 수, SIOUX라고 해서 그 수족, 그 아메리카 인디언 수족이 뭐이 근처에 살았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마스코트, 이 학교의 그 운동부 별칭이 파이팅 수예요. 싸우는 수족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뭐그 인디언 사람들이 뭐이 학교에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인디언 머리 모양의 이 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벽에 이거를 원래 이제 금지했거든요. 그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그 약간 뭐랄까 모독이다, 뭐 이렇게 공격적인 그 행위다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 기부를 하면서 조건을 세운 게 그거예요. 나 기부할 테니까 그 대신에 그 로고 띄지 마라. 어? 나는 그 로고가 좋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돈을 냈고 했지만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돼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 입장이나 무슨 건물 관리할 때 이럴 때 신경 쓸 일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지난주에 모르고 이제 제가 빼먹었어요. 죄송하고.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할 부분은 좀, 예,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스포츠 경영에서 조직 이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계획을 짜고, 감독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 좀 재밌는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관리적 기능.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가 스포츠 시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건 뭐, 스포츠 경영 전반, 혹은 뭐, 일반적인 경영 전반에서도 흔히 쓰는 말들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네 가지의 큰 요소가 있다고 하죠.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이런 네 가지를 그 보통 관리적 기능으로 봅니다. 이걸 약간 다르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뭐 비슷한데, 앞에 두 개는 똑같죠? 계획, 조직 똑같은데, 뒤에 이제 지휘, 평가, 이두 가지가 다른데, 뭐 자세히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통제하고, 실행하는 게 이제 평가나 지휘와 뭐, 약간 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사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명. 사명이 이제 오히려 영어가 더 쉽죠? 무슨 뜻인지. 미션.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그쵸? 여러분, 계명대학교가 이제 그 장로교 선교사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이 모태가 돼서 생긴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 하면은 여기에 이제 ARY를 붙이면 미셔너리 하면은 이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이란 것은 원래 이제 뭐그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건 빼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그쵸? 하늘이 나에게 맡긴 소명 뭐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는 시설로 나왔지만 어떤 뭐 조직이건 회사건 뭐 개인이건 존재의 이유 왜 있냐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왜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런 목적과 성공적 운영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는 하나의 문장이죠. 뭐 로드맵이라고 돼 있는데 로드맵이라는 건 이렇게 갈 길을 안내해 준다는 뜻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운영의 목적, 목표를 제시하는 짧은 문장을 말해요. 이게 뭐 보통 뭐 정해진 건 없는데,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 이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단어는 굉장히 쉽고 명쾌하고 깔끔한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좋은 사명서문을 쓰려면.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죠. 어떻게 써야 되냐 도대체. 이거 화면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명서문의 예. 미국 그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경찰들의 사명서문은 진짜 짧고 간단하고 명확해요. To serve and to protect. 그러니까 봉사하고 보호하고 끝. 이게 다예요. 근데 짧지만 뭐다 들어갔잖아요, 할 일은. 우리는 봉사하고 보호한다. 그렇죠? 뭐그 밖에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그거면 뭐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한두 가지 스포츠 시설 혹은 조직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여드릴게요. 예로 어떻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짓는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긴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물론 뭐 영어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왼쪽 위에 Gold's Gym이라는 그 헬스클럽 체인이에요. 거의 전국에 걸쳐서 있는 미국의 헬스클럽 체인인데 이 회사의 그 사명서문을 봅시다 한번 어떻게 돼 있나. To positively change people's lives by providing the ultimate fitness experience. 적극적으로 바꾼다 이 얘기죠. 뭘 바꿉니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죠? 뭐에서 바꿉니까? By providing the ultimate fitness experience. 최선의 그 피트니스, 헬스클럽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게 우리의 임무다.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거죠. 뭐 이거면 설명 다 됐죠. 최고의 시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사명서문이에요. 미션이에요. 할 일이에요.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에 있는 다목적 시설이죠. 공연장도 되고 스포츠 경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진행하고 이런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봅시다. To lift the human spirit. 자, 사람들의 그 정신, 그쵸? 이런 거를 고양시킨다 이거죠. lift, 끌어올린다는 얘기니까. 예. 뭐에서 끌어올립니까? By gathering communities around. 자,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해서, 그쵸? Exceptional life experiences on the world's greatest stages. Exceptional 하면은 이제 예외적인 이런 뜻인데, 예외적으로 아주 좋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아주 끝내주는 그 라이브 익스페리언스, 뭐 실황 공연 그 체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자 어디에서? On the world's greatest stages,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무대에서 자기들이 가장 멋진 무대를 제공하겠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무대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제공해서 그 지역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고양시켜주겠다. 이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짧지만 들어갈 단어는 다 들어갔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단어도 없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이건 뭐 약간 좀 뜬금없는데, 예. 지금 이 시간이 사실 뭐 스포츠 시설 관리 시간이라 이걸 뭐 경영학 시간도 아니고, 조직 관리 시간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한번 그래도 한번 그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의 사명서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여기서 액티비티로 예 네. 이거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20살 뭐 21살인데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한테? 그쵸? 뭐, 돈을 왕창 버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좀, 예, 그런 거는 빼고, 예. 무슨 일을 할 건지, 나의 그 장기적인 인생의 그큰 목적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일단. 예. 그 다음에,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자, 나는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평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환경일 수도 있고, 저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뭐 신앙이 있어서 나는 신앙을 전도하는 게내 목표야. 뭐 좋다, 좋아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인생에.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코어 밸류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뭐 없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동안에 생각해 볼 시간이 뭐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젊으니까 아직. 하지만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일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나? 아, 이런 일을 하면서라면 나는, 그래, 뭐내 인생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뭐 지금 아직 뭐 결정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 뭐 나는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학생들한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든가, 나는 뭐 의사가 돼서 뭐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겠다든가, 뭐 뭐가 될수 있어도 좋잖아요. 그쵸?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할 시간을 드릴 텐데, 근데 너무 막연하죠, 아직도? 그래서, 좀 상당히 그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제 사명선언문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쪽팔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보여줘야 여러분이 할거 아닙니까? 제걸 보여드릴게요. 제건 이거예요. 예. 자, 최고 수준의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며 수업, 연구, 학생 지도에서 탁월성을 추구한다. 이게 제 사명선언문이에요. 예, 제 비전은 뭐냐면은, 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연구를 하고 의미 있는 저술을 남기는 거예요. 그쵸? 핵심 가치는 이런 거예요. 수업, 연구, 학생 지도, 이런 거예요. 윤리. 그쵸? 나는 어떤 일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나? 저는 이거 하는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행복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글쓸때 행복하고, 또 학생들 상담하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이 일에 인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어요. 탁월성을 추구.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나름 그 머리를 굴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 예, 제 사명 선언문인데, 이걸 보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물론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예, 뭐 지금 뭐 만든 게 최종본일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뭐 살면서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본다는데 의미를 좀 둡시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보다가 여기서 이제 잠깐 비디오를 정지시키시고 한번 이걸 쫙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음 장으로 돌아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작성하셨나요? 예,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뭐 이제 그 용어들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뭐 이제 그 계획, 뭐 등등등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 용어가 다 비슷비슷하고 좀 헷갈리고 구별하기도 힘들고,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옮겼을 때좀 이렇게 말이 와닿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 빨리 끝냅시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사실 제가 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이제 다른 강의를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두개다 날라갔어요. 강의한 게. 그래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끝나고 이거. 지금 상황만 하면 약간 좀 멘붕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뭐그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당연히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거는 강의를 하지만, 예, 끝나고 또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봅시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이 용어들이, 뭐, 여러분이 이제 구별할 수는 있으셔야 되는데, 이걸 뭐 뜻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근데 한번 봅시다. 예. 예, 전략적 계획. 그 계획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계획도 이제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칩시다, 계속. 예. 운영 계획, 기능적 계획.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뭐 구별이 잘안 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뭐 깊이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계획은요. 그냥 그 종합적이고 최고 수준의 높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2025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는 뭐 어떤 목표를 이룩하겠다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좀 높은 장기적인 고차원적인 계획이죠. 근데 운영 계획이나 기능적 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점 세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계획이 한 중급이 되겠고 기능적 계획은 한 소급이 되겠죠. 대중소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리됐죠? 그래서 차이는 전략적 계획이 가장 큰 상위의 개념, 운영 계획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기능적 계획은 뭐 하부의 제일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 자, 목적과 목표 이게 있는데 뭐 목적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아니죠. 네 개죠. 근데 이제 목적은 글자 그대로 그 골해서 이제 어떤 목표, 뭐 목표나 목적이나 뭐이 단어가 뜻도 비슷하고 좀 의미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골 하면은 목적이고요. 목표는 오브젝티브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한국 그 용어에서 경영학 용어에서.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뭐두 개를 섞어 쓰기도 하고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전략적 전술적 운영상인데 이것도 비슷하죠. 전략적 목적이 가장 큰 개념이죠. 그리고 전술적은 그보다 좀 작은 거고 운영상은 뭐 가장 작고 세부적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구분하세요 일단. 네. 아뭐더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뭐, 예. 자, 목표 관리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온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MBO라고 해요. Management by Objective 해서 MBO라고 해서 이건 이제 1950년대쯤에 나온 그 경영학 이론인데 이 어떤 식으로 그 목표를 관리하고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경영학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직원을 참여시켜서 그 동기를 부여하면은 이 목표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했던 이론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 중반쯤에 나왔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MBO라는 게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계획. 뭐 이건 뭐 롱텀, 숏텀 해가지고 계획에는 장단기가 있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당장 뭘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예. 그렇게 구분하고요. 또 하나가, 예, 사업 계획. 하면 이건 이제, 전반적인 사업 전망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법률적인 조사, 뭐 마케팅적인 조사, 뭐 심지어는 뭐 기후에 대한 조사도 할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뭐, 어떠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그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서 여러분 그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비즈니스를. 근데 그게 뭐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닌 게이 시애틀이라는 데가 가을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좀 으슬으슬해요 날씨가 뭐 아주 춥진 않지만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럽니다 영국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커피 마시기 딱 좋죠. 네? 좀 몸도 약간 춥고 이럴 때한잔탁 마시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무슨 저기 마이애미 이런 데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 5만 군데 다 있습니다만은 시애틀에서 시작한 게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모든 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뭐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인구는 어떤지 뭐 젊은 사람이 많은지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직 조직 이제 조직을 짠다는 얘기죠. organizing이니까 여기서는 몇 가지 용어가 또 나오는데 직무 내용이란 게 있어요. 이제 job description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밝혀놓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의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강의도 하고 첫 번째. 강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채점도 하죠. 그렇죠? 시험 문제 내고 또뭐 합니까? 학생들 상담도 하죠. 그렇죠? 예. 상담에 응대하는 것도 제 직무에 속합니다. 그렇죠? 성적이 이상합니다. 좀 확인해 주세요. 해야죠, 당연히. 그것도 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명히 제 잡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 어떨까요? 뭐 연애 상담. 그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것도 일종의 뭐 학생 지도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여기에 여러분 연애 상담하러 온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가르치러 왔으니까.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잡 디스크립션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용어를 이제 보통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도 밝힙니다. 당신이 하게 될 일은 여기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예. 직무 자격, qualification.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그 직무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뭐 학위도 필요할 테고 해당 분야의 전공도 필요할 테고. 그쵸? 뭐 기존에 가르쳤던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거죠. 네, 연구를 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직무 자격으로서 job qual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교재에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조직도라는 게 있는데 조직도는 그 이렇게 마치 그래프처럼 생겨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 있고 막 이런 그 차트 많이 보셨죠? 예, 네, 그건 이제 organizational flow chart라고 부릅니다. 어느 회사나 다 조직도가 있죠. 그래서 업무 분장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업무가 나눠지고 부서가 나눠지고 이런 건지 이제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막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특히 많이. 예. 근데 이제 이걸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을 들을 때그 한국 교수님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 한국에서. 이거 이런 거 조직도를 막그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그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조직도라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고 회사에 굉장히 그 핵심이 드러나는 건데 이걸 막 공개하는 거는 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어느 회사에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손님으로. 그러면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그 직원 일하는 데까지 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뭐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 배치 이런 것도 다 기밀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아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 좌석이 배치된 그 거라든가 뭐 사무실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수직적인 그 문화를 갖고 있군. 아니면 뭐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군.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아이 부서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이 회사는 이런 걸 중시하는군. 이런 게다 보이잖아요. 만약에 경쟁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힌트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국 회사들도 그 방문을 할때 이렇게 그 따로 만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회의실 같은 데서 따로 만나지 이렇게 회사를 막 사무실로 막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예. 이제 그게 오가니제이셔널 차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비밀로 여긴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걸 보면. 그다음 실행. 자, 실행은 이제 앞에서 계획하고 조직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알죠, 뜻? 네. 적절한 직원과 함께 그게 이제 인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퍼스널 매니지먼트. 네. 적절한 직원을 적소에 배치해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렇죠. 뭘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네. 적절한 직원과 함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행이고, implementing.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가 뭡니까? 통제. 통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하자면 결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왔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죠. 이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렇죠? 그리고 피드백을 줘야죠. 여러분이 이제 학기 말에 성적을 받듯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막 일을 읽다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혼날 수도 있고, 어우,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경영 이론에서 이제 이 평가하고 이제 뭐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그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웰치. 그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누구냐면 이제 그 GE라고 제네럴 일렉트릭스라는 큰그 전자 가전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예. 그 회사가 뭐 나중에 그 NBC 방송국도 인수하고 뭐 하여튼 재벌이에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영가였고 뭐 경영 이론도 많이 만들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맨 위에 상위 성과자들 있잖아요. 뭐 10%, 20%. 10%죠. 10%는 진급을 시키고 상을 주고 합니다. 이 피드백이죠. 평가할 때 업무 결과나 평가 피드백을 줄때 하는 방식이 맨 위에 이제 상위 그룹은 이제 승진을 시키고, 그렇죠? 가운데 80% 정도는 뭐 그냥 놔두고, 그렇죠? 하위 10%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잭 웰치에 따르면, 예, 잘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욕을 많이 먹었죠.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인원을 막 해고하고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잭 웰치가 그때 한 말이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 한 20년 전에 잭 웰치의 말이 그거예요. 야, 프로야구 봐라. 매년 방출되는 선수가 있고, 못하면 방출되는 거고, 신인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냐. 회사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그거 걔네들 다 데리고 가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잭 웰치가 이제 해서 그 논란의 인물이 됐죠. 이제 욕도 많이 먹었지만 뭐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이제 피드백 평가죠.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거의 다 했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2주 됐죠? 이 수업 우리가 이제 한지 이제 2주 돼가지고 4번 했는데 강의를 네. 그첫주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두 번째 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2주가 끝났는데 이제는 그 여러분 이제 출석부가 확정됐겠죠? 예, 들어올 학생 다 들어오고, 나갈 학생은 다 나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자기소개 잘 읽어보고 있고, 아직 다못 읽은 것도 있는데, 예, 잘 읽어보고 있고, 제가 뭐 답변도 약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읽기 자료, 아직 숙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그첫 번째 강의에 그두 번째 시간에 했던 그 주별 학습 내용에 보면은 아마 지금 첫 번째 그 읽기 자료 숙제가 나가야 할 시점인가 봐요. 지금 그 어떤 학생이 그 문의를 했더라고요. 숙제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던데 숙제 아직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출석부 확정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일단 확실히 온라인 수업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올한 학기가 이제 진행될지 결정될 거잖아요. 뭐, 극적으로 상황이 막 좋아져서 다음 주부터 뭐, 다음 주부터 정상 수업합니다. 이러면 뭐,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온라인을 계속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예. 왜냐면 이제 그 과제도 약간 바뀔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라서 좀 죄송한데, 예.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약간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아직 숙제 없습니다. 예,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좀 올려달라고 예, 부탁을 했어요. 물론 뭐 비디오에 보면 나오지만 예, 그래도 또 파워포인트가 따로 있어야 그걸 출력해서 이제 메모하시기 좋으니까 예, 뭐 예, 당연히 그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예, 제가 파워포인트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온라인 강의 들으실 때 파워포인트를 뭐 출력하셔서 거기다가 뭐 노트로 그 종이에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 그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메모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집에 많이 계시죠? 예. 집에 계시고 뭐 어떤 학생들은 혼자 지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너무 오래 같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좀 서로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랑 같이 살때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부모님도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가 좀잘 도와가며 살아야 돼요. 네.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여러분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말고 네. 그 식사 시간도 부모님하고 좀 맞추시고 뭐 가끔 이제 부모님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대학생 되더니 많이 컸네 이제 대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 친구들이 이제 보통 애들이 한 중학교 또래가 많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그냥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게임만 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막 늦게 자고 뭐 거의 12시, 1시에 일어나고 막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보다 부모님 쪽에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모님한테 잘하시라 이거죠. 네. 일상의 소중함을 사람이 깨닫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요즘이. 뭐 그냥 당연히 했던 거. 친구들하고 뭐 놀고 뭐술 마시러 가고 학교에서 수업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했던 거라 우리가 뭐 좋은 건지도 몰랐는데 막상 지금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그 소중하고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원래 45분인데 예. 38분밖에 안 됐는데 끝냅시다. 예. 토요일 주말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